세계적으로 올라간 화석연료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난방비 고통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도 줄이고 관련 지원 대상도 32만 가구나 줄였습니다. 30여 년간 환경운동의 최전선에 있다 또 다른 서임을 찾아 국회에 입성한 주인공. 제가 여기 한 절반 정도밖에 없던 거가 전부 다 쌓인 거예요. 발전소에서 뭐 온배수 초당 몇십 톤씩 나오니까. 재활용 용품을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다 법적으로 이걸 떼서 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쭉 하면 떨어지죠. 실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며 에너지 산업 변화를 위한 소신 발언도 멈추지 않는 정치인 국회의원 양이원영을 만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와 정당에서 여러 환경위원회 중책을 맡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서울에서의 의정활동을 급하게 정리하고 한 걸음에 강릉을 찾았다. 바로 이곳 강동면 주민들과의 긴급 간담회 때문 시작하자마자 하소연이 쏟아졌다. 군대에서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꺾기 이렇게 해갖고. 그게 한 시간 반마다 한 번씩 나는 거예요? 아니 한 시간 반도 아니고 그게 쫙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쫙 하는 거예요. 시간 타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30분씩 네. 할 때도 있고. 주기적으로 하는 거. 옆에 마을에 작년에 기형소가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듣는 주민들의 상황은 심각했다. 마을 인근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소음은 물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공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자체가 뭐 1년에 지금 CO2가 1300만 톤이 나온다는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목. 검은색의 분진. 이거 다 먹었잖아요. 이거를 다 우리는. 밤낮 없는 소음. 오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피해는 심각했다. 아이고, 도시에서도 그 밤중에 그런 소음이 들리면 살기 힘들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그렇게 시끄러운 소음도 들리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석탄재가 이렇게 날려서 여기저기 시커먼 먼지들이 쌓이고 그러면 여기 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도로나 이런 데도 바로 발전소 옆에서 이렇게 뭐 장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주변 인근 주민들 보상이라든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다. 주민들이 양이원영 의원을 이끈 곳이 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가족들만 아는 해수욕장이 엄청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아니 여기가 염전이라고 저기 한주 소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동해 바다의 제일 청정 뭐 이렇게 하면 한주 소금 이렇게 됐었거든요. 해안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인접한 해변의 모래는 검게 변했고 해안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모두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바다에 석탄 하역장을 만드니까 한쪽에는 지금 모래가 쌓이고 한쪽은 깎여갖고 지금 도로까지 유실된 상태고 국가 보호종 자생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 엉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래에는 이제 석탄 가루가 이렇게 뭐 주민들이 그러더라고 둥둥 떠다닌다고 그런 게 지금 네, 켜켜이 이렇게 밀려와서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동해안에 있는 석탄발전소 만드는 데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삼척시의 명소 맹방해변. 인근에 화력발전소 항만 건설이 진행되면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게 더 심각하게 그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설 연휴가 연휴 때만 해도 이 아파까지 있었는데 그쵸. 지금 그 사이에 또 떨어져 나가는 이틀 만에 이게 다 날아간 거예요. BTS의 앨범 재킷 배경이 된 곳으로 한때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던 맹방 해변. 그러나 지금은 해안 침식으로 인해 은빛 모래가 예쁜 해변이란 명성도 과거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석탄은 에너지 원 중에서 오염이 가장 큰 연료예요. 석탄, 석유, 그리고 가스. 쉽게 말하면 연탄을 태우는 내올 때 나오는 그 가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각종 오염물질들이 방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걸러낸다 하더라도 그 오염물질은 주변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발전소가 몰려있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재난,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자연재해로 이 발전소가 한꺼번에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광역정전이라고 하는 블랙아웃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발전소들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탈핵운동을 펼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쳐온 소위 잔뼈 굵은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강연을 하셨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저희 삼척 핵발전소 예정 부지 고시 해제를 하는데 최첨단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셨어요. 국회에서는 이런 분이 없으면 저희 나라에, 저희 국가에, 대한민국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길은 단절이 될 거예요. 그만큼 이 양현영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 행보가 우리나라의 큰 빛이 될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또 핵발전소에서 벗어나고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이제 활동을 해오셨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늘 이제 이렇게 협조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그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환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 오신 분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환경운동을 펼치다 국회에 입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목표로 하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세상을 하려면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겠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저는 이제 주민들 이번에 그 강릉하고 석탄 지역에 갔던 것처럼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운동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분들이 좀 서울에서 정책을 좀 제대로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냐. 왜 맨날 그냥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고 반대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늦다. 정치 안으로 들어가야지, 정부 안으로 들어가야지, 정부와 직접적인 어떤 소통과 설득과 뭐 제시, 대안 제시 이런 걸 해야만 세상이 바뀌겠다 싶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오늘은 양이원영 의원이 고대한 특별한 세미나가 있는 날.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년 4월 13일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르면 올 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문제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현 실태를 논의하는 자리다. 제가 제 학부 전공이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이 방수성물질 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의 간사를 맡고 있다.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관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이 세계의 선진국
게 중에 하나이고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의 관심사인 방사능 오염수의 기본 데이터조차도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 관련 데이터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심각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고민하며 세미나를 주최한 양이원영 의원. 그건 곧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00% 제거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수습 중이에요. 거기서 방사성 물질이 녹아나는 게 바깥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걸 최대한 이제 회수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생겨나는 방사능 오염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죠. 탱크만 1,000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이걸 바다로 지금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저는 내보내기 전에 안전하게 다 처리가 됐다라는 게 확인되는 게 그게 중요하고 그건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지금 태평양 연안국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라도 어쨌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하게 된 거죠. 한전체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한전체 발행 한도만 높이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전 적자 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 산업을 위한 국정 활동은 가결된 대표 발의 법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가 첫 번째 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이 탄소인지 예산 제도예요.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도록 똑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예산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드는 법을 제가 발의를 했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야생동물들을 해외에 그 택배로 이렇게 택배 상자에다가 수입하고 그리고 그걸 나르고 하면서 그 안에서 그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화이트 리스트라 그래서 리스트를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뭐 야생 동식물들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판매하고 하는 거를 좀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을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통과된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방비 이슈로 떠들썩해진 국회. 양이원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 여당 쪽에서는 탈원전 탓이나 하고 앉아있고 산업부는 우리의 요청에 답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는 좀 더 해야 된다. 그 지원 대상이 32만 가구나 빠졌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라간 화석연료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난방비 고통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정부는 에너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서 68조 5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에너지 바우처 예산도 줄이고 관련 지원 대상도 32만 가구나 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난방비 폭탄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비 급등의 해결 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말 모처럼만의 여유 시간을 보내게 된 양이원영 의원. 의정 활동이 없는 날이면 이렇듯 평범한 주부가 된다. 이런 새끼 안 했네.
집에 있을 때는 부엌에 들어가지고 잘해요. 뭐 이러고저러. 청소도 뭐 꼼꼼 너무 꼼꼼해갖고 애들 저희 아빠가 사이가 뭐 속상해요. 너무 지나치게 깔끔하게 살라 그래가지고. 20년 넘게 홀로 지내시는 친정 어머니. 쉬는 날엔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사이가 그러잖아. 아, 네. 어제 토요일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 늦게 왔어? 어제는 목포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밤에 한 10시 반쯤 또 이재명 대표 수사 받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바쁜 일에 몸 상할까 걱정이 많은 엄마. 그런데 얼마 전 본의 아니게 자신이 한 일이 딸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땅 투기 논란에 딸의 의원직까지 위태로웠으나 잘 마무리되었다.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제 뜻을 따라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기부까지 하시고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하고 사이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사이는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더 좋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반성도 하게 된 게 뭐 세상 구한다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정작 어머니는 돌보지 않은 거거든요. 아유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혼자서 그 고민을 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반성도 많이 됐어요. 비 온 뒤 땅이 굳듯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양이원영 의원. 친정 어머니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하게 된 건요, 저희 방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 잘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컵라면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를 따라와 보시죠. 이 의원실의 탕비실입니다. 탕비실에서 재활용 용품을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네, 다 보시면 도시락 용기도 있고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다 스테인리스죠. 저희 우유를 저희 방에서 먹고 있는데요. 이걸 재활용을 제대로 되게 하려면 이걸 먹고 그냥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걸 물로 헹궈야 됩니다. 그리고 겉에 필름이 재질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법적으로 이걸 떼서 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점점점 찍어서 잘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쭉 하면 떨어지죠? 준비하고 해서 여기다가 버립니다. 제가 저희 방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려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 막 버려지는 거를 다 빼가지고 그걸 다 씻고 이렇게 제가 하니까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를 확인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몇 번 했더니 그다음에 깨끗해졌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친환경 하면은 컵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필요할 때는 먹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할 때 어떻게 먹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여기에 음식물이 묻지 않으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컵은 재활용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먹으면 이 기름이 있고 뜨거우면 안에 있는 필름이 사실 녹아나오거든요. 그게 환경호르몬 물질이에요. 비스페놀 A도 있고 자연 환경도 이제 오염이 덜 되는 거고 우리 몸도 오염이 덜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보기는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맛 좀 보세요. 의원님께서 철저하시기도 하지만 먼저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항상 탕비실에 가셔서 제대로 분류소거가 안 된 것들은 꺼내서 씻어서 다시 버리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죠. 일반 치약에서는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는 고체 치약이랑 대나무칫솔도 평상시에 쓰면서 최대한 좀 플라스틱을 줄이는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잘해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어요. 환경을 위한 정치인 양희 원영 의원에게 묻는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21살 이창규라고 합니다. 제가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굉장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들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은 고등학교 때 제가 생물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식물 채집, 곤충 채집하러 이제 산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자연환경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생물학과를 가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때 우연하게 가게 됐던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 캠프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는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지금은 학자보다는 활동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내가 그 활동가가 돼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학부 조교를 그만두고 학생 운동 단체에서 환경위원장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23살 윤선재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여성가족위원회에 계시면서 청소년들을 많이 다루어 봤었을 건데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셨길래 청소년에게 관심이 생겼는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리고 책임감 있고 잘 컸더라고요. 근데 독일에 있는 한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놀이공원 가는 것처럼 좋아한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아이들도 7시, 8시까지 학원을 다녀야 되고 이런 세상이 참 어른들로서는 너무나 좀 미안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듣고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여가위 차원에서라도 좀 해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근데 이건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보호종료 아동들 사실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 하더라도 어른들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좀 따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국회에서도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한 카페가 특별한 이들로 북적였다. 바로 환경을 사랑하는 광명 시민들의 모임 현장. 이들이 모인 장소 역시 범상치 않다. 공간 일부를 기후위기 대응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넷제로 에너지 카페다. 광명이 소속돼 여러 가지 뭐 활동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공통된 주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광명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이런 단체에서 왔던 그런 대표들이 있고요. 광명시는 10개 이상의 기관, 단체상을 받은 탄소 중립 모태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든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에 양희 원영 의원이 빠질 리 없다. 광명시의 기후위병이 1,300명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한번 찾아뵙고 말씀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다가 넷제로 카페도 또 있대요. 저 광명에. 그래서 넷제로 카페에서 기후위병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소하지만 그 인식개선이라는 게 플로깅은 되게 작은데 그린공원을 가면 플로깅을 할 게 없어요. 거기는 네, 너무 깨끗하게 돼 있어서 인식 개선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뒤에 하는 것들은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 플로깅 한다는 게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와서 노동을 하고 하는 건데.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모임을 통해 느낀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광명시 시민들처럼 실천하는 도시는 많지 않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점에 큰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이라 양이원영 의원은 굳게 믿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잠재력 중에 가장 큰 게 사람에 대한 잠재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 역사도 그렇고 이 기후위기 문제도 끝내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깨어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해력도 빠르고 실천력도 있고 속도도 워낙 빠른 분들이고 해서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미래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양이원영.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려는 당찬 도약은 계속될 것이다. 양지기 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김부경 국회의원님 현장에 계신 여성분이시군요. 처음 뵀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든든하기도 하고 마음이 벅차기도 하고 이번에 12구 참사 때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